지난 시간에 리코더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교육대학원에서 딥러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두 시간 정도 리코더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푼 거랑 다른 프로블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조금 거시기하다 그러면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몇 문제 더 풀려 있으니까 저 유튜브 채널에 가면 여기 리코드 잡히는구나. 교육대학원에서 딥러닝 입문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4월 9일 날. 그때도 한 1시간 40분 했네요. 1시간 40분 동안에 안 봤던 문제들 똑같은 형식으로 풀었어요. 똑같은. 저도 그냥 처음 본 문제, 그냥 제가 안 풀었던 문제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직 좀 리코드가 아직도 좀 조금 거시기하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한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개몇 문제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후리하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챗GPT에다 던져주니까 상당한 경우에 정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챗GPT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느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 과목은 시험이 없습니다.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어요. 옛날에는 시험을 봤어요. 오픈 구글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북 가져와서 오픈 구글로 해서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시험을 보는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게 챗GPT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끊고 볼수 있으면은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러면 또 구글링을 안 하고 코드를 짠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중간고사도 안 보고 기말고사도 안 보기로 한 거고요. 그 대신에 최대한도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성적을 공평하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실력을 늘릴까 생각을 한게첫 번째가 리코드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거기서 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코드를 짜다가 한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가끔가다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을 몇번 이렇게 받다 보면 여러분의 코드 실력이 늘 거예요. 그래서 리코드를 하는 거고 리코드를 이제 기말고사 때까지 그때까지 몇 문제나 풀었느냐 그걸 GitHub에 리포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 파일을 집어넣어서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안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 때문에 못 들어올 수도 있죠.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적 관련돼서는 리코드가 1단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를 제가 보기엔 하나 할지 두개 할지는 제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얼만큼 여러분이 노력을 했나 그거를 GitHub에서 보고 여러분이 리드미 코드를 잘 작성을 해줘야 돼요. 제가 리드미만 볼 거니까 아마 코드를 직접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리드미만 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걸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흘린 땀에 비례해서 점수를 주려고 할 거니까 이해되셨나?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을 해야 됩니다. 배드뉴스예요. 저도 수업하기 싫은데 네, 시험을 안 보면 수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리코드는 비디오 2개 보면 아마 한 10개 이상 프리로 여러분한테 솔루션이 가는 거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비디오를 보시고 자신은 나는 나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리코드 하기 전에 우리가 OOP까지 한것 같은데. 네, OOP 네,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OOP 조금 더할 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조금 마음을 바꿔서 네, 새로운 기분으로 패키지 뭐 여러 가지 아직 얘기 안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예, 저는 그 코드 짤때 기억이 그림 그릴 때가 코드가 제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림을 앞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파이썬의 그림 코드는 패키지, 그림 그리는 패키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 요겁니다. 요게 매스겠죠? 매스 플로팅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예, 요걸 이용을 해서 예, 그림을 그리는데 뭐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요 매플로 라이브 사용할 때 OOP 개념을 이해를 하면 예, 매플로 라이브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OOP 개념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플로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좀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딥러닝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림 그리는 굉장히 다반사로 하기 때문에 매플로 라이브는 예, 피할 수 없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매플로 라이브를 해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매플로 라이브 강의 노트 관련된 코드 강의 노트 링크는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건 라인 플롯이에요. 라인 플롯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걸 라인으로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플롯부터 이해를 해보죠. 오케이. 매프로 라이브를 임포트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파이플롯이라는 걸 임포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프로 라이브에 파이플롯을 임포트를 해요.
근데 그냥 임포트 한번 해보죠.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코드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SPLT, PLT라고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X가 1, 2, 3이고 Y가 1, 5, 2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1, 2, 3. 여기 X가 1, 2, 3이고요. Y가 1, 5, 2. 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PLT에 floa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다 X데이터 집어넣어주고 Y데이터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PLT show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점이 세 개, 평면상에 점이 세개 있고요. 그세 개의 점에 X 데이터, Y 데이터를 이렇게 주면 돼요. 아, 요거를 한번 해보죠. 요거 SPLT라는 게 뭔가? 요거를 SPLT를 지우고 하면 요 PLT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에러가 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리면 에러가 안 떠요. 왜냐하면 벌써 한번 돌렸기 때문에 맵플롯 아이 파이플롯이 PLT라고 임포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리면 에러가 안 뜨는데 프레쉬하게 돌리면 에러가 뜹니다. 지금 다시 돌려 볼게요. 에러가 안 떠요. 이게 안 뜨는 이유는 맵플롯 아이 파이플롯이 SPLT라고 기존 처음 돌릴 때 한번 메모리에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코멘트 처리한다고 해도 요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돌렸을 때 벌써 메모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걸 리셋을 해서 리스타트 세션 하면은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제는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요 PLT를 얘가 몰라요. 에러 뜨죠? 에러가 안 뜨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 치려면 이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서 조금 더 해보죠. 여기에 지금 라인이 솔리드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솔리드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라인, 스탑, 라인.
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디폴트는 이걸 거예요. 똑같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뀌었죠? 라인 스타일 이렇게 해볼게요. 응? 이건 안 되네. 오케이, 이건 안 되나 보네요. 라인 스타일이 어떤 라인 스타일이 있는지 구글링해서 찾으면 돼요. 요거는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LS라고.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레드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는 뭘까요? 블루, 블루.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는 뭘까요? 네, 블랙이에요. 블랙. B라고 쓰고 싶은데 블루가 벌써 잡고 있어서. 오케이. 이거는 C라고도 해도 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요 컬러가 헥스 컬러도 서포트를 해줍니다. 헥스 컬러 아시나? 요게 헥스 컬러거든요. 오케이. 그다음에 마커가 있는데, 마커를 아까 요거 하다가 에러 났었죠? 요거 K로 바꾸고. 여기 보이나요? 네, 잘안 보이죠? 마커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마커 사이즈 그렇게 써도 되고요. MS 해도 돼요. 마커 사이즈요. 10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마커도 M으로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안 되네요. 마커 사이즈는 아마 될 거예요. 그죠? 여기 마커 사이즈라고 써도 돼요. 마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라고 하면 이게 P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플러스군요. 옥타곤도 있던 것 같은데, 옥이라고 그러면 되나? 안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구글링을 하면 되죠? 마커
여기 보면 아주 종류가 많아요. 헥사곤을 해보겠습니다. H. 여기 한 마커 사이즈 한 20로 할까요? 그 다음에 마커도 엣지 부분이 있고 메인 바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커 엣지 컬러는 레드.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마커 엣지 컬러라고 써도 될 거예요. 여기 컬러가 레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마커 페이스 컬러인가? 마커 페이스 컬러? 요거는 블루로 해볼까? 마커 엣지 컬러가 조금 너무 씬하네요. 요거를 조금 두껍게 하려면 그것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PLT. 여기 스타 아규스가 들어가 있죠? 다음에 뭐 더블 스타 큐어드 아규스도 들어가 있고 알파라는 거좀 이따 설명하고. 마커 설명드렸고, 마커 엣지 컬러. 여기 있네요. 마커 엣지 위스가 있네요. 마커 엣지 위스. 마커 엣지 위스.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20이니까 5 정도 해볼까요? 너무 큰가? 4 정도? 이 라인의 두께도 컨트롤이 가능할 텐데, 라인 위스 하면 되지 않을까? 알파는 투명도입니다. 0은 투명한 거고요. 1이 디폴트예요. 불투명한 겁니다. 0으로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을까? 지금 그렸어요. 이게 마음씨 착한 사람만 보여요. 오케이. 디폴트는 1이에요. 한0.5 해볼까요? 이외에도 아마 기능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PLT 플롯의 기본적인 파라메타들은 제가 좀 설명을 한것 같고요. 이제는
그 XY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 위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점이 지금 보시면 네, 보면 여기 점이 이렇게 XY 플레인상에 이렇게 있는데 X 데이터 주고 그 다음에 Y 데이터 주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X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줬고요. Y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네, 그걸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고. 요거는 numpy arra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감싼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numpy array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numpy array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 제가 numpy라는 패키지도 설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패키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패키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딥러닝을 배우면 거기서 파이토치나 뭐 텐서플로우 그런 걸 배우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데이터하고 동일한 데이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CPU에서만 돌아갑니다. 근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CPU에서도 돌아가지만 중요한 건 GPU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numpy를 이용하면 numpy를 이용 이해를 하면 파이토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패키지예요. 어찌됐던 numpy는 그냥 numpy라고 임포트하지 않고요. snp라고 임포트를 해요. 동일한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 maplotlib의 pyplot을 plt라고 임포트 하듯이 동일한 이유로 보통 사람들이 np라고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x데이터를 아까 리스트였는데 그걸 numpy array에 던져줬고요. 마찬가지로 y도 리스트였는데 numpy array에 던져줬어요. 그러면 나오는 건 똑같아요. 네, numpy array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서 어떻게 메모리가 되냐면 리스트 이게 메모리 상에서 컨세큐티브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게 1, 2, 3이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1이 어디에 있는지 그 메모리가 1, 2, 3이 메모리에 어디에인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 1, 2, 3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메모리가 저장이 되고 요 X는 요 리스트가 어디서 스타트하는지 그게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리스트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걸 numpy array로 감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직접 1, 2, 3이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x는 여기를 포인팅 하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저장을 하는 게 1, 2, 3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1, 2, 3이 어디 있는지 그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고요. numpy array는 1, 2, 3을 직접 저장을 합니다.
그럼 1, 2, 3을 어떻게 저장을 하나요? 0과 1로 저장을 해야 돼요. 이진수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냥 위에 코드랑 밑에 코드랑 거의 동일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그 차이점을 조금씩 느끼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X 데이터, Y 데이터를 리스트로 줘도 되고 numpy array로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pandas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pandas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딥러닝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파퓰러했던 패키지예요. 왜냐하면 이 판다스 넘파이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판다스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점점 중요도가 제가 보기에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딥러닝에서는 별로 직접 사용하지는 케이스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딥러닝 전에는 굉장히 파퓰러한 패키지였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라버스에 세 개를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패키지를 매프로라이 제가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Maplotlib하고 NumPy 그다음에 Pandas 요세 개를 설명을 할 겁니다. 요세 가지 패키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볼까?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 플레인상에 점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X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줬고요. 혹은 numpy array 형식으로 줬고 Y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동일하게 리스트나 numpy array 형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Y만 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Y만 주면 X는 0, 1, 2 그렇게 줍니다. 3개면 0, 1, 2, 4개면 0, 1, 2, 3, 4 그렇게 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 X가 빠져 있어요. X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줄 때 X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보세요. X가 보면 0, 그 다음 여기가 1, 2, 그렇게 줍니다. 나머지 똑같이 되고. 오케이. 그래서 그 라인 플롯을 그릴 적에는 X 데이터, Y 데이터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Y 데이터만 줄 수도 있어요. Y 데이터만 주면 X 데이터는 0, 1, 2, 3, 4, 5, 6, 7, 8 그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얘기할 것 중에서 오늘 얘기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짤 적에 두 가지 스타일의 코드 스타일이 있어요. MATLAB 스타일의 코드가 있고요. OOP 스타일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스타일의 코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하시고
저는 O 비슷한 스타일만 짜요. MATLAB 스타일은 제가 파이썬 처음 배울 때는 MATLAB 스타일로 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백그라운드가 MATLAB이었거든요. 그래서 MATLAB 스타일로 그림 그렸는데, 제가 파이썬에서 OOP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OOP 스타일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이해를 한 다음부터는 OOP 스타일로 짭니다. 어쨌든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오케이. 봅시다. 네, 매프로라이브하고 numpy 임포트했고요. 이제 조금 그 numpy의 펑션을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numpy linspace 해서 그 전에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np.py가 뭘까요? 숫자인데 어떤 숫자일까요? np.py. pi가 뭐죠? 파이. 3.14.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마이너스 2파이고요. 이게 2파이예요. 그래서 numpy linspace 마이너스 2파이 2파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0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2파이, 2파이, 요걸 균일하게 잘라서 100개의 점을 생성합니다. 100점, 시험 본게 아니고 100개 점을. 그래서 이게 벡터로 만들어져요. 아직 벡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리스트에 100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 숫자는 마이너스 2파이고, 마지막 숫자는 2파이고, 중간에 숫자가 있는데, 그게, 스페이싱이 균일하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numpy sign, 요거는 뭘까요? numpy sign. 사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점에 사인 함수를 작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점이 여기 100개의 점이 있는데 각각의 점에서 사인 함수를 작동시킨 거예요. 요거는 뭘까요? 각각의 점에 코사인 함수를 작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개의 점이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요게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기 100개의 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100개의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밑에 그림을 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지가 있는데 도화지를 반등분을 해서 두 개의 면을 만들었고요. 한쪽 면에는 사인 그래프를 그렸고 한쪽 면에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데이터는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데이터는 만들어 온 거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figure size는 10x3라고 되어 있고요. 10x3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3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PLT figure의 figure size는 10x3로 했고 그러면 figure object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PLT subplot 1, 2, 1이라는 건 뭐냐면 1, 2로 잘라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로축은 하나, 세로축은 두 개로 자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두 개를 자르고요. 이게 1, 2, 3, 4 이렇게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여기 2, 2, 3 그러면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3, 2, 4 그러면 이거를 3등분, 요걸 2등분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하는데 요기에다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PLT subplot 1, 2, 1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x3라고 도화지를 만들었고요. 여기가 10x3라고 도화지를 만들었고 요거를 1x2로 쪼개요. 그러면 도화지를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하나, 이쪽에는 두 개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럼 도화지가 두개 생겼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도화지가 이거고요. 2번째 도화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원투 원이 됐고 거기다가 사인을 그려요. 사인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사인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다가 사인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원투투 그러면 여기 원투 투가 여기에요. 여기다 코사인 그리고 여기다 코사인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그다음에 타이틀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사이에 정확하게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됐고 여기 도화지 서브 도화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요기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이틀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면 요거를 타이트하게 조정을 그래서 요걸 그린 겁니다. 요게 매트랩 스타일의 코드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림을 아주 열심히 잘 그려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이게 매트랩 스타일이고요. 이제 OOP 스타일을 그려볼게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여기 사인을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사인 이렇게 그렸고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다시. 사인을 이렇게 그렸고 여기 사인이라고 타이틀 붙이고 여기 코사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코사인이라고 타이틀 붙였어요. 근데 오퍼레이션을 보면 이게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먼저 하고 요거 그리고 여기 사인 그리고 여기 3번, 여기 코사인하고 여기 4번. 차이점 이해되시나?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의 차이를 이해되세요? 위에 그림은 1번 도화지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요. 그다음에 다음 도화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코사인을 그려요. 끝. 근데 밑에 그림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1번 도화지에다 커브를 그렸고요. 그리고 2번 도화지에 또 다른 커브를 그렸어요. 아,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타이틀을 빼먹었어요. 1번 도화지에. 그래서 다시 1번 도화지로 가서 타이틀을 사인이라고 붙인 거고, 그 다음에 2번 도화지에 가서 코사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도화지가 두 개가 있는데 도화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위에는 첫 번째 도화지에다가 퍼펙트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화지에다 퍼펙트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 스타일에서는 두 개의 도화지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코드를 보죠. 네, 여기까지 똑같고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PLT sub 플러스 figure size는 여기 10x3고요. 똑같고.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는, 세로 방향으로 하나, 가로 방향으로 두개 잘랐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figure고요. 여기 언패킹해서 봤는데 첫 번째 오브젝트는 figure 오브젝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는 axis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axis 오브젝트의 첫 번째에 요게 numpy array인데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 도화지에다가 사인을 그리고 두 번째 도화지에다가 코사인을 그려요. 근데 인덱스는 0, 1입니다. 0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0 번째에다가 내가 타이틀을 붙이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번째다 뭘 하고 원 번째다 뭘 하고 그러다가 제로 번째로 다시 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 번째로 간 거고. 이해 되셨나? 네, 요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MATLAB 스타일에서는 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원 했다가 다시 제로로 갈 수가 없어요. OOP 스타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릴 때 항상 OOP 스타일로 그립니다. MATLAB 스타일로 더 이상 제가 코드 짜는 방법을 잊어먹었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